이 가보지 않은 길이었죠. 이2% 금리차는 자본시장에도 영향이 많이 미쳤을 거고, 자본시장 안정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. 외환시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거고, 그 가보지 않은 길을 한국은행이 그래도 잘 관리해 주셨다라는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우리 경기 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 조치가 이제 쫓아서 이제 들어왔는데요. 사실은 이런 거를 좀 한번 짚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경기 부진에 대한 금리 인하 조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죠. 예, 하나의 이제 거시적 변수의 이제 통제 수단인데, 저는 이 내수 경기 부분에 또 소비 관련 부분에 또 여러 의원님들이 앞서서 얘기하셨던 자영업자 이 취약 그 영역에 부분에 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내수 소비 이쪽 영역에서.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수 부진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. 금리, 고금리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요.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간 것도 또 이유고,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조정되기보다는 저희들이 당연히 내수도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 그 상황도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좀뭐몇개 데이터 보니 이게 한국은행 데이터입니다. 수출 내수 간 성장률 격차가 나서 내수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. 수출 잘 된다고 해서 내수가 이제 복달하지는 않아요. 예, 그 연결 통로가 이제 끊어졌습니다. 그 다음에 소비자 판매 지수하고 기업 심리 지수 최근에 이제 안 좋은 거 계속 그 한국은행도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죠. 내수 회복세 또 주요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했는데, 저는 사실은 수출도 22년도 아직 회복은 안 했습니다. 거의 쫓아는 왔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현상, 그리고 내수 자체 대한민국의 취약한 구조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.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게 금리 인하로 모든 걸 해결 해 주지는 않는다. 재정 정책이 함께 병행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런 부분입니다. 실질임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물가의 계층별 체감이 틀립니다. 물론 물가 제가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, 물가 관련된 부분도 주거비 관련돼서는 되게 심각합니다. 예. 그리고 폐업자 수, 아까 황병선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영업자 폐업자 수 심각하고요. 그 다음에 연체율도 취약, 비취약, 자영업자 연체율이 지금 20배 차이 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관리 어떻게 할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종 정책 그 금융기관의 대위 변제 증가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. 예.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도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 때보다 더 악화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한국은행만의 걱정이 아니다. 이거는 기재부, 정책 당국이 제일 크게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만으로는 무슨 만병통치약이 아닌데, 여기에서 한국은행의 어떤 내수 경기, 소비 이런 걸 살리라고 하는 요청들은 좀 과다한 주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. 지금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고요.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해야 되지만,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구조적 요인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적 페이퍼들이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.